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유사님.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미스터롯에서 송가인 양이 부른 용두산 엘리지곡을 준비했습니다. 예, 알토로 연주하실 거고요. 알토로 연주하실 때는 최고음력을 이제 3옥타브 쪽에 좀 절규하듯이 맞추는 게 좋아서, 예, 이제 요거 플랫 두 개로 했고요. 테너로 연주하실 선생님께서는 샵 한 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음지가 좀 중요한데, 플랫 두개 계열은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C 밑에 조그만 키가 하나 있지, C 밑에 조그만 키, 비즈 키라고 하나 있는데, 그거를 같이 눌러야 됩니다. 그럼 같이 누르면 C 플랫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누르면 라고, 소리고 이래 갑니다. C 밑에 작은 키를 이 검지로 동시에 반쯤 걸치게 해서, 동시에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라, 솔, 파. 그리고 미에도 플랫이 붙지에 미 플랫은 레샵하고 같지. 그래서 이렇게 새끼손가락까지 해서 레샵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라, 솔, 파 하고 미는 없고 미 대신에 레샵 요 밑에서 레샵을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같이 누른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플랫 계열은 그렇게 연주하시면 되거든요. 자, 플랫 두 개가 붙은 계열은 장족일 때는 B 플랫 키라고 하고 단족일 때는 G 마이너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란한 조관계라고 하지. 예를 들면 C 키면 그 나란한 조가 A 마이너듯이 플랫 두 개에서는 B 플랫 아니면 G 마이너거든요. 자, 근데 끝나는 음이 요 G 보이시면 끝나는 음이 소리거든요. 노래가 끝나는 음이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G를 이제 중심적으로 보면 G 이 G라는 음이 영어 이름으로 소리지. 예, 그래서 아 이거는 G 마이너 키라는 걸 알고 해. 만약에 끝나는 음이 B 플랫, 결국 C 플랫이면 B 플랫 키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히 표시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보면 세세세세 이리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자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C 플랫을 딱 잡으시고요, 이서 살짝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일 때. 세세세세 예,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세세세세 하면 여기서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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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좀 맛깔나는 효과가 나겠습니다. 그럼 정확한 음으로 말하면 세대세 그러니까 C플랫 도샵 C플랫 C플랫 도샵 C플랫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세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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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세세세세 하면 그 순간 띠링띠링띠링띠링 소리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거로 잡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세세세 이래 주시면 맛깔나는 연주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거 3옥타브 네 가지에 그 세렛 세라솔 가거든요. 그럼 세렛 세라솔 할때 하행하니까 여기서 세도세 해주면 좋거든요. 그럼 요 세도세에서 세도세 이라면 이 운지가 어렵거든요. 왼손이 뻑뻑해지니까 이 C하고 요 밑에 장기를 잡은 다음에 사이드 2번이에요. 이거를 순간적으로 쳐도 도 소리가 나거든요. 세도세 정확한 도는 아닌데 약간 애매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액센트를 주는 건데 세도세라솔 이라시면 좋겠습니다. 세도세라솔 그렇지? 세도세라솔 이 사이드 키를 쓰는 이유는 액센트를 이리 탁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드 키를 하는 것과 이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도세라솔 이러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액센트를 줄었는데 세렛 하면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세렛 세도세라솔 이러시면 좋습니다. 자, 저번에 한마디 대동하고도 좀 많이 비슷할 거거든요. 꾸밈 같은 경우는 예. 자, 그다음 랄라세 요것도 C니까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C하고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라솔 메레인데 이거를 라세라솔 메레 이리 가거든요. 이 부분이 따라라다 따라라라 이리 되거든요. 자, 이 똑같은 부분인데요. 자, 라에서 이리 떼면 세지예. 왜냐면 두개 같이 잡았으니까요. 이 C하고 조그만한 키를 같이 잡았으니까 라세라솔 이리 되는데. 이 사이드를 치는 것과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라를 잡은 다음에, 사이드 1번 있지. 1번, 2번, 3번 중에 1번을, 라세라솔 이래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라라, 따라라라, 이게 선앱으로 탁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손이 선앱으로 탁탁탁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이드 칠 때는요. 그래서, 라세라솔, 라세라솔,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면 따라라란 따라라란 이래 되고요. 천천히 하면 따라라란 따라라란 가거든요. 예, 보여드린다고 제가 이래 하는 거지. 탁 스냅을 줘야 됩니다. 따라라란 따라라란 이래야 됩니다. 따라라란 따라라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매지에 매니까 매가 뭐냐면 레샵이지. 그러니까 레샵을 잡으셔야 되겠죠. 레미터 요까지 새끼까지 매레 이게 좀 어렵습니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매레 예 이거는 커서를 멈춰 놓으시고 한 20번 30번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요거라면 요게 많이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잘안 잡혀 있거든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매레 그래서 보통 이 스케일 연습을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손마다 근육 자주 쓰는 거는 근육이 발달하는데 이렇게 안 쓰는 거는 근육이 안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을 골고루 발달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한홍이라고 있습니다. 따라라라 이래 한홍 있거든요. 그 색소폰도 한홍이라고 있지에 그런 책도 나와 있고에 그래서 한홍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한 손가락이 골고루 움직이게 한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손이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한 작업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요 보시면 요거 있지에 요거 움직이가 잘안 쓰는 거이기 때문에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이런 곡도 이런 키에 맞춰서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메레 하고에. 그 다음 레솔솔솔솔세라솔 미래 되있지에 그러면 솔솔홀셋 하면서 여기 액센트를 좀 줬습니다. 솔셋라솔 그냥 솔세라솔 메레 이게 아니고 솔셋라솔 메레 여기서 탁 잡아주는 거죠. 솔셋라솔 메레 그 다음에 세라솔 미 요거 이게 짧게 돼 있는데 우리는 길게 해주셔도 좋아요. 세라 음표는 짧지만 멜로디 페이크로 변경을 해버리면 세라솔 메레 세도세. 세도세니까, 10번째를 잡고에, 두 번째 사이드를 세도세, 세도세, 라솔. 세도세, 라솔. 이걸 탁 이렇게 치는 게 중요합니다. 스냅으로. 예? 세도세, 라솔. 이래시면 좋습니다. 예? 세도세, 라솔. 예, 이래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요것도 랄랄라. 이렇게 짧게 되는데, 첫 부분을 길게, 예? 바꿔보겠습니다. 랄랄라. 이런 느낌으로, 예. 랄랄라. 하면 또좀 맛이 나겠지.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짧게 되어 있지만, 세렐레. 세렐렐레. 이래 되는데, 랄랄라 세렐레 이런 느낌으로 예 길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메레 세레 이게 어렵지 예? 이게 이제 미플랫 잡으니까 레샵을 잡았다가 메레 요 새끼손가락 보이시지 예? 손이하고 이제 메레 세레 가야 되니까 여기 좀 어렵습니다. 메레 세레 메레 세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메레 세레 그 다음에 메레 여기서 박치고 주고 메레 솔세 하고 라세라, 라세라인데, 라세라 이래도 되는데, 요거 시가 항상 두 개를 같이 하면 되었으니까요. 라를 잡고 요거 사이드 1번에, 라세라, 이거, 라세라 팍 치면, 따라랑 소리 나면서 확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자, 이제 절규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중요합니다. 강세 포인트를 다 찍어 놨는데, 여기서, 세세세세, 랄랄랄라, 솔솔솔솔, 메메메메, 랄랄랄라, 세세세세. 예, 음표는 그냥 이리 돼 있으니까 쉬운데, 이걸 반드시 그냥 세세세세 랄랄랄라 이래 하시면 안 되고 세세세세 랄랄랄라 솔솔솔솔 메메메메 랄랄랄라 세세세세 예, 이렇게 요한 포인트 앞에 보이는 딱첫 부분 이 부분에 강세를 딱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강세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이거를 세세세 랄랄라 이런 식으로 앞부분 16번음표를 두개 묶어버리는 거라요. 이거 두 부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음으로 밀어버려도 돼. 그래가지고 세세세 랄랄라 솔솔솔 메메메 랄랄라 세세세 이렇게 하셔도 돼. 이거는 독주를 하는 거니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독주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감정 표현을 다르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제가 이전에 그 이저리 종이 악보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이 똑같을 때는 붙여도 보고 긴 음을 하나로 쪼개로도 보고 예.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언체인드 멜로디 같은 경우에 팝송 같은 경우에 느리게 진행되는데 음표를 긴 거는 오히려 쪼개버리고 예. 제가 쉬는 영상 보면 제가 음을 쪼개놨거든요. 그 음표대로 안 하고 음을 쪼개고 또 이렇게 많이 반복되고 하는 거는 또 붙여버리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또 연주에 또 맛을 다르게 할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렐레 그 다음에 세레 세라 돼 있는데 요세 부분을 세도세예 그러니까 세레 세도세
세도세라 이래갈지. 솔라솔라세. 그 다음에 레메레솔라세. 자, 레메레솔라 하고 이 마디의 마지막 걸린 부분에서 펜딩처럼 넣으면서 길게 하면 좀 좋지예. 솔라세 라를 길게 하다가 세 치주면 더욱더 애절한 맛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레메레솔라세 이리 가겠지예. 그 다음에 세렛 잡아야 되겠지예. 세렛 세도세라 세도세라 사이드 2번 예 세도세라 그 다음에 이제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악보가 괜찮거든요. 자 솔라솔레 그 다음에 메레메솔 자 요가 좀 어렵거든요. 저도 처음에 할때 이분이 많이 어려웠는데 예. 늘 많이 안 쓰는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솔라솔레 메레메 요 메레메 보이지 예. 요거 메가 레샵이니까 메레메 메레메 이렇게 되죠. 메레메 솔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또 따로 뽑아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또 커서 옮겨가 또 출발해 보시고 예 그거를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주기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잘 하시면 박자 강도 킬러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절대 반주기가 해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도 악보론 처음 연습하다가 그 어느 순간 돼가지고 반주기를 하면서 좀 이런 느낌들을 조금 쉽게 많이 좀 습득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감을 많이 못 잡았는데 이렇게 이제 반주기 컷을 멈춰놓고 그걸 해서 계속 손 익힌 다음에 다시 해보고 연결해서 해보고 예, 이렇게 하시면 반주기를 쓰는 게 저는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악은 아니라 보거든요. 그냥 반주기가 흘러가 버리고 놔두고 그걸 갖다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해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실제로 딱 멈춰놓고 또 연습하고 다시 커서 돌리고 연습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예, 재미있으면서 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주기의 도움을 그런 식으로 활용만 잘 하신다면 아주 좋게 습득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메레메 그렇지. 메레메 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레메 이래 가지. 메레메솔 이래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 핵심이 보이시지? 첫 부분에 이 부분을 정말 잘 잡아야 되거든요.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라라 하면서 이제 딱 분위기를 올리고 따릿 따라라 이래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 하고요. 예. 마지막에 요 부분 있지? 요거 이제 클라이맥스라 볼수 있지. 이곡 전체 클라이맥스가 여기거든요.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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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실 때고. 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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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작곡을 하는가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부분, 그러니까 한국의 클라이맥스는 한 부분을 설정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최고음이 클라이맥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최고음을 클라이맥스로 잡는 작곡가분도 있지만, 이렇게 좀 최고음이 아니지. 아까 최고음은 오히려 레지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해서 탁탁 반복을 해서 사람들에게 탁 끌어버리는 거지. 예, 이렇게 해서 클라이맥스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곡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서 클라이맥스라는 것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아, 요런 클라이맥스니까 이제 연주해다가 이 부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뭔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확 감정을 터뜨린다 해야 됩니까? 예, 그런 것들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아, 그래야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도움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두산 엘리지 또 해드리고, 요즘에 송가인 양이, 양이라는 그 사람이, 송가인 가수분께서 예, 또 노래를 갖다 너무 맛있게 불러주셔가지고, 한많은 대동강 비롯해서 용두산 엘리지 이런 것들이 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